스노우와 아이스크림 몰드를 이용해서 울라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울라프의 정체 여러분들 아시나요? 울라프의 정체가 네, 곧 밝혀집니다. 울라프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은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울라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웅박 장난감. 어디 잔뜩 떼어 한번 놀아볼게요. 촉촉이 모래 MCA 모래놀이 제품은 아니고요. 네, 그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따온 스노우 시리즈, 스노우 아이스크림 샵인데요. 눈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스크림 제품,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요. 한번 박스를 열어서 살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거 딱 봐도 그 아이스크림 같죠? 여러분들도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박스 열어보도록 하죠. 자, 구성품입니다. 구성품은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몰드들과 그 다음에 눈을 스노우를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도구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컵 몇 개죠? 굉장히 많은데요. 한 4개인가 되고요. 눈이 이렇게 총 5덩이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눈을 꾸밀 수 있는 토핑이 또 이렇게 한몽탱이가 또 있네요. 빨리 해. 자, 눈 이렇게 5덩이를 한번 뭉쳐봤습니다. 와, 뭐 지난 영상 여러분들 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스노우 기지, 스노우 몬스터를 이용해서 스노우 기지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 이쪽을 클릭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한번 구독! 자, 일단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가볍고요. 와, 진짜 솔직히 눈 만지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눈보다 가볍다고 하니까요. 하긴 눈은 물이니까 좀 무겁죠. 굉장히 그리고 잘 뭉쳐져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저는 진짜 굉장히 강추합니다. 짠! 벌써 아이스크림 한 덩이 나왔어요. 와, 진짜 벌써 아이스크림이 한 덩이가 나왔습니다. 와, 모양도 완벽한 머핀이 완성됐네.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기존에 있던 몰드를 이용해서 디저트를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집에 있는 통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음료수 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먹어봐. 아이고. 내가 떠줄게. 자, 맛있겠다. 먹어. 맛있네. 제가 제작한 음료수인데요. 특수 제작한 음료수. 자, 뚜껑을 땄고요. 자, 단지 뚜껑을 또 이중 뚜껑이죠. 이중 뚜껑. 뚜껑을 열면 짜잔! 이곳은!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곳은! 우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네, 제가 집에 있는 통을 이용해서 이런 통도 만들어 보고 안에 또 킨더조이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 모래가 아니죠. 이 눈 굉장히 정말 가볍고 잘 만들어지고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안전하게 깨끗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이라서 겨울에나 또 여름에나 사계절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웅박 장난감 앞으로도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뵙도록 하죠.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라프의 정체입니다. 일단 울라프의 코를 빼고요. 팔도 빼고요. 가슴도 빼고요. 토핑도 빼고요. 그다음에 모자도 빼고요. 자, 울라프 한번 까보도록 하죠. 울라프의 정체는 사실 얼음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지?
네, 울라프의 정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